자, 우리 차홍선 대표님 참 오랜만에 모셨는데, 자, 우리 이게 몇 년 만입니까? 2년 만입니까? 3년 만입니까? 일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좀 우리 차 대표님을 좀 괴롭혀 드려야 되니까, 아, 지금 이 화학주와 관련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스탠스를 봐서는 우리 차 대표님은 화학 업종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 보는 이유 먼저 한번 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우리의 고민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화학주가 네. 그러니까 화학주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렇게 하면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뭐가? 실적이? 화학주가. 어? 화학이요? 실적은. 아, 왜 우리, 아, 우리 사람은.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화학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머리에 딱 떠오르시는 종목 세 개는 어딥니까? 제가 이제 미국 기업하고 우리 이제 화학이라는 게 조금 이제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보면은 그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화학주는 어디냐면은 인도 주식이 제일 좋습니다. 인도 화학주. 인도 화학주. 인도 화학주. 의외죠. 네, 이머징 시장의 이제 대표 기업, 대표 국가인데, 인도가 제일 좋고, 두 번째는 미국이 또 가장 좋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려요. 뭐냐면은, 인도는 매출에 가고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고, 없어서 못 팔고, 그래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다. 아, 그래요? 근데 미국은 뭐냐면은, 실적이 반토막 이상 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 중에 이제 다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라이온델 바젤이라든지 웨스트 라이크라든지 이런 회장들이 이제 흔히들 기업 설명회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금리 인하에 이미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우리가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건 알겠다. 반토막보다 더 났습니다. 마이너스 60%대, 마이너스 70%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내용을 이제 회장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좀 다릅니다. 원래 회장들이 이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하니까. 네. 거기는 이제 지배 구조가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이미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가 돌아서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안 내렸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수혜를 보고 있다. 맞죠. 조금 전에 문 의원도 얘기했던 게 실질 금리는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금리나 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그러면은 금리가 실제 시장 금리는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걸 수혜를 보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뭐 많이 올라가 버리겠네. 2020년, 21년, 22년 실적을 능가하겠네. 그런 학습 효과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제 기대감으로. 한국, 기대감이죠. 그렇죠. 선반영. 대표님 말씀하신 그렇죠. 선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게.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 차 대표님이 화학주를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그 OECD 선행지수 이게 바닥에서 터나는 시점 그때가 제일 좋다. 이거 근데 이미 지났거든. 근데도 우리 화학주는 왜 이러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인도도 따라갈 것이고 우리나라 화학이. 미국도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사야 되는 시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이?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장 전체가 반도체, 뭐 AI,
자동차.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전선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쏠림 현상. 쏠림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따라서 그냥 같이 가는 동행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화학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미국이 근데 이런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좋습니까? 이러면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면은 여러 가지 GPU 플러스 HBM에 관련된 주식들이 순차적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테슬라 올라갈 때 2차 전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시세가 분출했잖아요. 아, 그랬죠. 여기 600배 갈 때 우리나라는 1000배 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차가 얼마 정도 됐냐면 한 1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밤만 되면 미국 공부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스마트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는 조금 이게 내려와 있지만은 엔비디아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쏠림 이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보니까 미국에 보니까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보니까 사상 최고치네. 미국은 선반영 안 해. 미국은 중국이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보면 그러니까 인도 보니까 오히려 매출액하고 시가총액하고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더라. 네. 현재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 이쪽으로 쏠림되면 붙어야지. 그렇죠. 아, 그렇죠. 그 트리거만 나오면.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돈의 흐름만 보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 돈이 몰리더니까 그렇죠. 전선이 확대돼 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업종 풍부하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자기 업종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러면 조금 나눠서 질문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화학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못 오르는 것은 유동성의 부족, 뭐 쏠림 현상, 다른 AI라는 이런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그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역시 화학주가 올라가는 경향들이 과거에 많았잖아요. 지금 중국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아,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그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쓸만한 현지 분들에다가 좀 대화를 했어요. 했는데 중국의 GDP 규모가 보면 1분기 때 보면 5.4% 나왔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중국만 봐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 내 중국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의 점유율이 중국 제품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공급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타겟하는 국가는 어디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기존 라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이게 한국이 원료를 만들고 중국이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구조가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물가 구조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 라인을 바꾸진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반도체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학하고 철강 라인. 그러면 기존 라인은 안 바꾸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 바람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신규 라인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은 신규 라인을 그럼 어느 지역으로 바꾸냐. 이래 보면은 인도? 그다음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집트, 그다음 남미 쪽에서는 멕시코 이렇게 5대 국가의 비중이 계속해서 미국 내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대로 하는데 다른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중국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인도, 예. 인도, 그렇죠.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봐야 되는데 인도는 없어서 못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인도에 자 예를 들면 그 중국에 화학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간단히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한유화만한 공장이 중국에 몇 개가 있냐면은 45개가 있어요. 아, 맞네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냐면은 12개가 있어요. 미국에 몇 개가 있냐면 4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에 몇 개가 있을까요? 따따블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인도 14억 인구. 네. 자, 인도 중국이 14억 인구에 45개. 네. 인도 14억 인구를 넘었었죠. 네. 그럼 화학 공장이라는 게 뭐 미국, 유럽도 수출해야 되고 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동일한 14억이다 보고 인도가 넘어섰습니다. 그죠? 네. 중국이 45개. 네. 그럼 인도가 몇 개 있을까요? 최소 45개는 있을 거예요. 그래요. 7개 있습니다. 7개요?
어? 일곱 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망을 바꾸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신규 공급망을 바꾸면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하는데 물량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냐면 그 원래 보면은 11억 인구잖아요. 미국하고 유럽 인구가 합치면 3억하고 8억하면 11억 정도 되잖아요. 몇 개 정도 공장이 있었냐면 미국에 45개, 유럽에 25개 정도 있어요. 그럼 70개 정도가 있어야 돼. 그럼 70개인데 20개는 중국이 새로 또 만들어 줍니다. 공급망에서, 그지? 그러면 한 90개 정도가 필요해요. 11억 인구에.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달랑 7개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손을 벌려야 돼, 인도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공장이 없어요. 주요한 공장들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다 한국 공장들이 건설하고 있는 중에. 네. 왜 아시안이 커질 것이다. 공급망이 변할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또 한국한테 와야 돼요. 한국이 근데 한 12개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라인을 하는데 가동률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 개 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럼 중국이 7개. 그럼 중국이 도대체 그러면 한 25개 정도가 필요한데, 굉장히 급빨리 필요한 게. 그럼 중국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14억 인구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인구가 22개밖에 안 되는데, 25개 해외로 나가야 되고, 어디서 줘. 그러니까 또 밉다고 또 두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신규 공급망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주라. 빌려주라. 아니면 수출해주라. 근데 야, 우리 내수도 급해. 지금 이제 풀려나서 그렇지,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지면은, 더 좋아지면은, 그 공장도 가지고는 안 돼. 아까처럼 11억 인구에 몇 개 필요하다고 했으면 90개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 14억 인구에 자기 내수는 한 25개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부족한.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한 개 반이라도, 그거라도 주라.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7년 만에 서울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회의를 했어요. 아, 네. 근데 다 왔는데 딱 한 개 국가만 왔어요. 어디 국가일 것 같습니까 또? 미국? 중국만 왔어요. 아, 중국만. 아시아 국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만이 왔기 때문에 중국이 안 온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규 공급망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인도로 봤을 때는 와서 빨리 코로나 이제 풀렸거든요. 아시아들은. 그 물량 남는 거 우리한테 다 주라. 인도로 다 뽑아주면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옛날 그 대표님 차 화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그냥 다 쓸어 담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로봇으로 가는 사회, 자동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좀 중가라든지 저가는 이머징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급망의 변화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인도는 없어서 못 팔고 사상 최대 이익이니까 우리가 그 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으로 가는 배들이 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절반 이상 수출하는데, 그러니까 12개 중에, 그러면 6개 정도 중에서 중국을 가는 게 한 4개가 있으면 2개는 어디로 돌려야 된다? 아시아로 돌려야 된다. 태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향후에. 그렇다면 화학주에는 어쩌면 이제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시적인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과거 중국의 그 우리가 원료를 납품해서 이제 최종 제품 만들 때 중국의 성장에 우리가 힘입은, 그래서 우리가 또 큰 성장을 했잖아요. 인도와도 지금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중국이 그 다음에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도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밸류체인을 봤을 때. 지금 어떻냐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굉장히 바이어잖아요. 네. 그렇죠. 빅 바이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 중국에서 생산해주면 여러 가지 물가도 싸니까 네네. 이렇게 그걸 도움받았고. 근데 지금은 좀 중국이 자금률이 좀 올라왔어요. 네네. 올라왔는데. 아까 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4억 인구가. 그래도 부족하다. 25개 공장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있는 20개 공장으로 미국, 유럽을 지원해야 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공급과잉이 좀 있어 보이는 거는 그래서 아시아는 물량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을 예를 들면 90개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 경쟁할 여지도 없다. 왜냐하니까 자기들 내수하기도 바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 뭐냐면은 이제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게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 중국을 갔지 않습니까? 네, 가면서 예.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보면 IRA라든지 유럽도 그 IRA 법률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는데 이런 거죠. 옐런 장관이 공급 과잉 가지 말자. 왜냐하면 중국은 보조금을 키우면서 화학이나 철강 쪽을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키우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한테 다른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공장을 폐쇄를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신형 공장들이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지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걸 안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보여준 게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화학도 일본 관세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망은 바꾼다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인도,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량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중국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도 봤을 때도 지금 화학 철강을 더 지을 거냐? 하면 그래야 치킨게임을 가볼 거냐? 근데 이제 향후는 공장이 더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일시적으로 치킨게임 가볼 거냐?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뭐가 급합니까, 지금? 반도체가 더 급하잖아요, 지금. 7%밖에 세계 시장 점유율도 아닌데 AI가 더 급하잖아요. 그게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만 보면은 나중에 중국 경제 좋아지고 아시아 경제 좋아지고 미국 유럽 경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많은 부분 쇼티지가 날 거다. 중국의 물량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동반정각이죠. 딸랑 7개 공장이 있어요. 14억 인구가. 그러니까 과거 초기에 중국처럼 우리가 그렇죠. 크게 판매할 네. 수 있는 고시장이다.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매출액이 5배가고 시가총액 25배가 뜬 시기였어요. 그때 차화정. 그냥 그릇당긴다는 거죠. 요새 자동차도 잘 가는데 다시 차화정 가는. 자, 자동차는 뭘로 만듭니까? 자동차. 화학 제품. 화학하고 철강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동차는.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화학, 예를 들면 자동차, 조선, 전자. 그 다음에 건설까지, 해외 건설 쪽, 네네. 이머징 건설이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까지 그만하면 다 화학 소재가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전방산업이 간다는 거는 소재가 재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재고를 끌었다는 게 순간 가격이 많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화학과 관련해서 그 글로벌 시장 환경, 이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아, 지금 화학주들이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분명히 시장 전방이 좋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쇼티지가 날 수도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곳들은 결국은 인도라든가 이쪽에 어떤 공장 설립이 됐다든가 아니면 그쪽의 기업들과 지금 이미 협력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이제 인도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인도가 필요한 건 자기들이 제품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원료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료는 흔히들 보면 납사를 크래킹하는 거 NCC가 있어야 돼요. NCC 근데 한 개 공장 짓는데 5조 원 듭니다. 5조 원 되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매년 10개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몇 개 들어와야 됩니까? 50개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설 계획이 없었어 지금까지. 왜냐하니까 뭐 중동이 조금밖에 있는데 중동은 어떤 국가입니까? 건설 계획만 해놓고 석유 같은 경우 감산하는 국가죠. 네네.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국가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짓겠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지금 물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2025년에 크래크가 그러니까 납사를 가지고 짓는 화학 쪽 같은 경우가 급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2024년 2025년인데 6년 7년 8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계획 잡혀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이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가 급한 거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급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큰 수혜 업종은 크래크죠. 크래크 짓는 데는 한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족하기 시작하면 5년에서 3년 동안은 쇼티지가 계속 날 공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어줘야 되냐면 인도에서 지어야 되는데 인도가 보면 7개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상단부터 구성해야 돼요. 그럼 그거 털을 다 닦고. 그렇지. 그 다음에 다 세우고 이렇게 망도 구성해야 되니까. 그럼 어느 천년이 짓냐고 5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치. 기존 공장은 3년에서 한 4년인데 기존 공장 이거 5년에 7년 정도 걸려버린 거예요.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인프라 자체. 그러니까 그치.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트레이드들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냐니까 가격이 이게 이제 팔렸어요. 계속 팔려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전방산업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고가 바닥났어. 그럼 그렇게 당기는 순간은 이제 제품 구조 확 올라가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건설하는 주체가 없네. 중동을 짓는다? 그 중동. 중동은 감산하는 국가인데 돈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짓다가도 하고 감산하잖아요. 100만 배, 200만 원 감산. 중국이 물러나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중국도 이제
작업률 됐고 지금 급한 쪽이 우리가 이게 아니고 첨단 산업이지,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 NCC 크래커 쪽을 찾아보는 게 좋죠.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뭐 웨스트 레이크라 다우 케미칼이라든지 전통 이제 장치 산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다 뭐 있지 않습니까? BEP 수준이다 이런 기업들.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NCC 크래커들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3%에서 25%대까지 올라오고. 아, 그렇게 차이가 커요? 그렇게 올라가도 그런데 물건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5년. 5년. 5년은 지금 인도가 짓기 시작. 인도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으려면 7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국이 안 짓기 시작하고 그다음 이쪽에서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일단 하나는 궁금한 거는 그 말씀하신 그런 해당 제품 혹은 시설들이 갖추어진 기업들이 어디가 있냐 이거 하나 궁금하고 LG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NCC 여수 이 공장, NCC 공장. 이거 매각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바로 쇼티지 문제가 보일 것 같고 큰 돈이 곧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지 혹은 왜 너무 힘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대표님, 그 옛날에 화학기업들은 화학을 증설하는 게 최고의 선이었어요. 성장산업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석유는 누구한테 공격당합니까? 테슬라한테 공격당하죠. 전기차. 전기차. 그 다음 수소차. 수소차. 그죠? 네. 길게 보면 태양광, 수소발전 이런 데 공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석유는 수요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격은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게 내잖아요. 근데 화학은 이게 흔히들 보면 길게 보면 미생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원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흔히들 보면 바이오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너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이머징 국가에서는 계속 성장할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근데 14억 인구에 딸랑 7개 공장? 중국도 14억 인구에 자기가 쓰는 공장 25개? 너무 작지 않아? 14억이면 거의 100개가 넘어가야 될 판인데? 각각?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학 기업들이 화학을 증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대부분 다.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그 다음 태양광, 풍력, 수소. 우리가 수소가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수소를 예를 들면요. 2000 원래 보면은 장치 산업은 길게 보잖아요, 그죠? 네. 2025년, 2050년에 14억 톤이 필요해요. 14억 톤 필요한데 우리 정말 거대한 기업이라는 포스코홀딩스조차도 계획이 700만 톤이에요. 0.5%밖에 안 돼. 그 철강 점유율이 5%나 되는 이 거대한 기업도 너무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잖아요. 변환되고 네, 배터리라든지 네. 수소, 전기차, 수소 이런 쪽은 태양광, 풍력은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데 예, 이 OECD 국가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석유는 줄이고 그다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니고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국가의 넘버 투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몇 프로 장악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전기차 몇 프로? 거의 1등이죠. 1등이죠. 80% 이상 차지하냐. 80, 85%잖아요. 그럼 여기에 규모 경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자원을 어디다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도 반도체가 급하듯이 우리도 보면은 여기가 급한 거예요. 반도체도 뭐 예를 들면 GPU 플러스 뭐 HBM이라든지 그다음 배터리 소재라든지 태양광 풍력 소재라든지 수소라든지 너무 투자할 게 많은 거예요. 좋은 거죠. 뭐 길게 보면 또 원자력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화학은 버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이 벌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ESG 경영이라든지 지금 이제 결국은 CO2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O2가 결국은 에너지 쪽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게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미국이나 유럽을 봤을 때는 긴거리를 봤을 때는 바람직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옛날 같으면 더 늘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시안이 열리는데 왜 줄이겠어요. 근데 우선순위에서 밀고 그렇죠.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NCC 쪽이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이지만 지금 어쨌건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줄이려고 하는 시도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안 돼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아, 안 좋아서 줄이는 게 아니라? 인도 보십시오. 인도 보면 없어서 못 판다니까 지금. 그러면 근데 하여튼 결국은 뭐냐면 이 관련주들 뭐 말씀하신 이 화학주들 계속 신저가를 형성해가면서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런 거야? 그럼 도대체 이게 전체 매출 구성에서 이 NCC의 매출 비중이 작아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드네. 아니요, NCC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 가장 높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 아니 주가는 알 수 없지.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NCC 그랬거든요 하고. 아니 우리도 지금 올라왔어. 제가 지금... 그냥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네. 요즘 동해가스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만 이야기. 대왕고래. 네. 뭐냐면 이런 거죠. 딱 하나 뭐 시간 다 됐으니까 엑슨모빌이 그 2014년까지 7년 동안 네. 그 가야나 프로젝트를 그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엑슨모빌은 전 세계 2등이에요. 네. 전 세계 4등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했는데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전 세계 4등이 나 빠지겠다 이랬던 거예요. 석유가스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투자하기 싫다. 빠진 거예요. 전략적 결정에서 네.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엑슨모빌.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를 겨우겨우 구했는데 레벨이 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구한 거예요. 그래야 1년을 더 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가야나가 터진 거예요. 그게 110억 배를, 예를 들면 네. 110억 배를 단순하게 하면 1100조 원짜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진두지휘했던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그 박사가 그 아브레오 박사인 거예요. 아, 헐크. 네. 네. 히든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16%라고 계산을 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20%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 네네. 만약에 뭐 140억 배리가 1400조 원 있다면 어땠냐면 화학기업한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는 가스에서 만드는 게 소원이거든요. 네. 절반은. 근데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불짜리를 가져오면 12불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가보다 더 높아요. 넣을 수, 투입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 25%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40억 배럴 돼가지고 천연가스가 75%잖아요. 화학에 투입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일단 마이너스 3%짜리가 없어지고 30%에서 50%대짜리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운임 자체가 운임 빠질 거고 뭐 가스는 3불대가 12불대로 와요. 운임이 그 정도 차지 않아요. 운임이 그렇게 많이 차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하지를 못했어요. 그다음 납사는 석유는 그게 얼마 차지하지 않아요. 운임이 한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들어 바로 투입되면은 동해에서 만약에 된다면 투입되면은 영업이익률이 큰 포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소비지, 그러니까 아시아가 국가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C3, C4,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고 고부가로 보다 보니까 마이너스 3%에서 25%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가스로 그냥 도명으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원가도 확 낮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제가 보면 가야나가 2015년에 발견했는데 상업은 2019년에서 딱 5년 걸렸어요. 아, 5년.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내면은 만약에 이제 올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탐사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2029년 내지 2030년에 상업 생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035년 제가 볼 때는 엑슨모빌의 사례를 보면 아니다. 아니다. 한 5년 내에 결정 날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천연가스가, 낮은 천연가스가 들어올 때, 정말 꿈의 자원이죠. 수혜를 보는 게? 네, 그런 기업들 찾아요. 저는 화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왕, 화학이다. 대왕 고래 최대 수혜는 화학주네. 아니, 근데 그 화학이, 왜냐면 화학도 워낙 이 제품 종류가 다양하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NCC는 아닌 거죠. NCC 맞죠. NCC. 그러니까 결론은 NCC네. NCC는 납사 석유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투입할 때, 납사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천연가스를 투입해서 에틸렌 계열을 뽑아내는 경우도 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원가가 확 주니까 이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 달라지겠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원치 얘기 안 하시니까 아, 오늘도 안 되네. 자, 그러면 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화학 기업들 가운데서 이 NCC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 여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아, 그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정답이십니까? 정답이라고 하면 구직시장에 정답은 없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저거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오케이, NCC 이거 우리 이제 배웠어요. 이거 집중하자.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체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그 뭐죠? 여러 가지 양극재니 뭐니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의 그 어떤 업황부진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주, 그러니까 NCC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하락한다고 보세요? 지금은 두 가지가 겹쳐있는데 겹쳐있다? 하나는 이제 화학 부문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 부문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급은 다 반도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참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화학이 많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실적을 보여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야는 뭐냐 하면 배터리잖아요. 그죠? 배터리도 있고 수소도 쭉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배터리 분야는 뭐냐면은 미국이 공급망을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편제에서 미국 위주로 바꾸다 보면 공급망을 다 바꾸는 순간, 그 바꾸고 간다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많은 부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제 쳐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또 수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소 사이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 또 수소가 또 보면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공정이 더 굉장히 원가적으로 쌉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사이가 동해 태우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학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게 LG화학 같은 경우 NCC 때문에도 확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미래 성장 산업들에 대한 준비를 포트폴리오가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화학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왜냐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국제유가가 너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 쪽을 빨리 키웠던 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잡혀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공급망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게 석유로 가는 편제보다는 또 전기차라든지 수소로 가는 편제가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지진 않아요. 천연가스도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야 왜냐하면 급등하는 여지가 없거든요. 둘 다.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이익은 내겠죠. 기업별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기업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NCC가 많은 애들, 많은 기업들, 그 다음에 조금 이게 성장 쪽에 조금 많은 기업들, 둘 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투자의 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매크로, 지금 화학주, 화학과 관련된 매크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NCC의 그 쇼티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기업, 화학 기업들, 이렇게 좀 힌트를 주셨으니까, 네, 공부를 하시면서, 네,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답이 수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네, 왜냐하면 우리 차 대표님이 자산 운용사시죠? 그래서 투자 자문사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게 좀 민감한 부분이라 왜냐면 본인이 또 투자하고 있을 수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8.15 모니터링 너무 영향력이 크셔가지고 종목이 너무 막 이렇게 급등할까봐 그게 힘이 우려됩니다. 괜히 또 정성스럽게 물 뿌리고 있는데 괜히 또 날아가가지고 내 집이 안 끝났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장의 영향력이 있고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요. 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화학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안개가 확 걷어지는 느낌은 전 듭니다. 어때요? 뭐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돈 바닥 아닐까 싶은데 뭐 올해 긴 호흡으로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분할 매수 혹은 물타기도 뭐 슬슬 분할 매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건 저의 생각이고 이거는 각자 보시는 분들 스터디를 하시고 팩트 체크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저는 신고가 갈 때 이런 물러가라 단타 52주 신고가 갈 때 네 올라갈 때 맞아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서 이미 차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딱 나왔을 때 들어가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어야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시원하게 다 말씀하셨나요? 뭐 예 뭔가 미련이 남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이다? 가장 임팩트 있네. 지금이다. 자,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